갑자기 이해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누나 법 재판하에서 좀 맞지 않고 왜 저래? 혼나 혼나. 요새 우영우 많이 봤나 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변호사 김아영입니다. 은지혜입니다. 신명진입니다. 없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폐성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는 변호사님은 한국에는 활동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알고 있어요. 저희도 현실에서 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정에서 머물면서 말로 뭐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이 10분 단위로 되게 촘촘하게 예약이 돼 있어요. 모든 거는 거의 서면으로 제출이 되고 법원에 가서는 내가 이 서면을 제출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여서 사실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영우 정도면은 법조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미 업계에서 네임드일 것 같아요. 한바다의 우영우 변호사. 그 변호사 나왔구나. 서면을 미리 다 내서 상대방 대리인이 누군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고래 좋아한대 이러면서. 있어요. 아무리 대리인으로 거기에 참전한다고 해도 빡치거든요. 짜증나게 굴면 같이 막 짜증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경우도 아주 그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안 하고 요거는 영미법계랑 우리 이제 법체계랑 조금 차이점이에요. 영미법계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뭔가 채택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사자 위주로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다 증거 신청을 하고 증인도 진술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증인 신청을 한다든가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가 할 때 물론 의견은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법원이 주도하에 이거 증인을 채택할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미드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영미법계에서 가져온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인이 우리한테 뭔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 아니면 뭐 추측성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있습니다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다 끝나고 돌아가서 증인신문 녹취록을 받아보고 서면을 작성하죠. 요런 거는 어떻다 저렇다 이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큰일 나죠. 재판하에서 좀 맞지 않고 왜 저래 혼나 혼나 이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톤이 맞지 않을까 마이크가 생각이 있거든요. 몸을 약간 움직여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죠. 마이크를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법정에 어떤 전연차 변호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이러면 다들 막 빵 터질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야 귀여워 이렇게 근데 거기 재판정에서 떨려서 그렇게 못하지 않나? 요새 우영우 많이 봤나 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판사님들이 사건에 관해서 외부에서 말하는 건 진짜 조심하세요. 우리가 경험한 직업 법관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직업 윤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말도 되게 조심해서 하고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판사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형사 사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국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 지금 무슨 무슨 죄를 지었어요 라고 기소를 하면은 법원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검사를 만나는 재판은 그런 형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때 국가를 상대로 이 사람을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죄를 안 지었습니다 혹은 짓긴 했지만 요 정도로 양형을 감안해 주세요 라는 변호를 해주는 거고 상대방 변호사를 만나는 원고 피고가 등장하는 소송은 민사 절차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강제로 찾아가서 때려서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갔으니 갚으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정 구조도 다르게 돼 있어요. 원고 피고가 판사를 바라보게 앉고 대리인은 그 당사자석에 당사자 옆에 앉도록 되어 있어서 요거는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싸움을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주는 역할이라서 당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합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에 대한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게 재판을 몇 개를 해봤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실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변호사의 역할이 꼭 재판만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게 운영을 하려면 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서비스로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어떤 회사나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호사의 역할이고 의뢰인들 분들 중에서는 뭐 이혼 상담 오시면 변호사님은 이혼 사건 뭐 몇 개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경험이 있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려고 물어보시는 건데 근데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련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저 이혼 사건 몇 건 해봤습니다. 뭐 이런 관련 사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좋겠네요. 로펌에 보통 송무팀이랑 자문팀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송무팀은 좀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큰 규모의 좀 오래 가는 그런 재판 업무들을 주로 하는 데고, 자문 업무는 임재범 선생님 설명처럼 그런 기업 사건 자문들을 하는 데다 보니까 매일 몇 번씩 막 돌아가는 정도로, 건수로는 자문팀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몇 천 건 해봤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저는 주로 이제 민사 사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요새는 좀 노동 사건도 많이 하고, 뭐 특이하게는 이제 동업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아가지고 우영우 변호사처럼 일반 민사 사건을 위주로 하는 송무 변호사예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노동 전문 변호사거든요. 저는 로펌에서 노동팀 일도 하고 형사팀 일도 했다 보니까 두 개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됐는데, 일정 건수 이상을 수행한 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증명을 해야지만 그 자격을 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언제 찾아오시냐면요, 문제가 생겨야 찾아가 와요. 병으로 따지면 중증, 말기, 암 상태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좀 어려우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이런 거 제대로 아세요? 그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진짜.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렇게 법률 지식이라던가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셔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예방주사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도 저는 변호사로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그런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지만, 요즘은 법률 교육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변호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잖아요.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좀 법에 대한 관심으로도 좀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법이라는 그런 지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법을 좀 친숙하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조금 공부해보시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